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던 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아이스크림 사업에 관심이 많고 사업수단이 좋은 동생뻘의 친척 한 사람을 설득하여 합류를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신제품을 개발하며 점포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들의 사업 가도는 탄탄대로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세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창업한 지 10여 년 만에 그들은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갖게 되고 제품 수도 수십 종에 달해 그들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을 누가 시샘이라도 한 것처럼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0년이 된 1967년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나중에 합류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54세, 아직도 한창 일을 할 나이였죠. 사인은 심장마비. 회사 일은 순풍에 돛단 듯 번창해 갔지만 왜 창업자 한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에 불행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급습했던 심장마비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숨진 그는 100kg이 넘나드는 비만형 체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의 창업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역시 비만과 싸워야 했으며 이미 당뇨 증상이 있었고 고혈압 때문에 정정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문제였을까? 그들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왔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 품질 관리를 위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해 있는 그 창업자에게는 건강 문제 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당시 나이가 갓 스물의 청년이었어요. 아직 애송이에 불과한 아들이 그의 사업을 비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평소 존경하며 따르던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유와 아버지가 이렇게 병치레를 하는 이유를 아이스크림에서 찾으려 했고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을 달갑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을 계승해 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끝내 거역하고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회사는 이미 미국 최대의 아이스크림 재벌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성공적인 사업에 도무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만으로도 뭇 아이스크림 마니아들의 발걸음을 흡인하는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체인의 영역의 발자취입니다. 창업자의 이름은 어브 로빈스, 일찍 숨진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생은 버트 베스킨, 그리고 창업자의 아들은 지금 채식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로빈스입니다. 이 회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를 이상한 아이스크림의 회사라고 부르려 합니다. 내가 과문한 탓일까요? 그 회사는 당시 식품업계에 몸담고 있는 나의 판단 기준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간 존 로빈스의 이야기부터 해보면 그는 세계적인 식품회사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엄청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이른바 재벌 2세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갓 결혼한 아내와 브리티니 컬럼비아 해안의 작은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1,0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10년을 지내는 비상식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신혼생활을요.
세계적인 각부의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정신이 이상할까요? 아니면 젊은이의 단순한 반항 심리였을까요? 이 모든 의문점은 그 후 그의 일관된 행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10년간의 섬 생활은 그에게 고행의 시간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한 채식주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책을 한 권 서술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육가 공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가 그 책입니다. 채식주의자이자 환경운동가이며 식품 건강 전도사인 젊은 로빈슨은 이제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섬에서 나온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식생활과 관련된 건강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닙니다. 인간, 자연, 식품의 숭고한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제품을 비판했고 그것과 관련된 회사와 업자들을 고발했고 물론 부친이 이끌고 있는 아이스크림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장에서 한 참석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부친의 슬하를 떠났을까요? 그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그때 만일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뚱뚱하기 이를 데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뚱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보다 건강과 행복을 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상한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해보자면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와 사랑하는 아들이 곁을 떠난 창업자 어브 로빈슨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 300에 도달해 있었고 악화된 당뇨 증세는 실명과 궤저의 위험까지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채식주의자인 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도 입에서 멀리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의 명의는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지만 좀처럼 좋아지지 않던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식품을 그와 그의 가족만은 먹지 않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 사정에는 아랑곳 없이 이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는 계속 번창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가 건설한 아이스크림 왕국은 지구촌 수천 개의 체인점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로 매출을 올리며 부를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글렌 배칠러는 미국 식품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창업자인 어번 로빈스가 은퇴하고 난 후 한동안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느 사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집에서는 결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은 날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날은 잠잘 때면 늘 코를 골거든요. 배첼러 회장의 건강 역시 아이스크림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주스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는 코미디를 방불케 하죠. 하지만 틀림없는 실화입니다. 내 판단의 시야는 더욱 혼미해져 갑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데요. 끊을 수 없는 정말 공포스럽네요. 과연 끊을 수가 있을까요? 아이러니합니다.